이런 가운데 이번 용역에 대해 이 부분은 짚어봐야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용역에서 국회 상임위를 세종시로 옮기는 데 대해 위헌 가능성까지 거론하는가 하면 행정 비효율 계산은 객관적이지 못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분원 설치를 원치 않는 국회 사무처의 의중이 담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와 청와대의 존재를 들어 수도 이전을 위헌이라고 판결합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 연구 용역에서 위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상임위가 가는 안과 가지 않는 다섯 가지의 대안을 제시했는데 상임위를 옮길 경우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연구팀은 가장 중요한 국회의 기능은 본회의라면서 상임위의 이전은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국회 사무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 이전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할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지역법조계는 사무처가 자의적 해석으로 위헌 논란을 부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본다면 국회의 이전을 할 수 없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는 학계와 달리 국회 사무처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행정 비효율을 계산하면서 공무원 출장과 시간 비용만 따졌을 뿐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은 제외돼 객관적이지 않은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분원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도 사무처의 소극적인 태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국회 기능 이전에 찬성하는 비율을 봤더니 균형 발전과 업무 효율 측면에서 행정부는 모두 찬성이 80%대인 반면 국회는 30%대에 그쳤습니다. 사무처가 국회 이전에 소극적이라는 건 예전부터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권이 2억 원의 분원 설치 용역비를 확보해 반영했지만 연말까지 집행을 하지 않아 비난을 샀고 2년 전에는 국회 분원 타당성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서 논란을 불렀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걸 해서 분원까지 만들면서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뭐 이런 것 좀 깔려있는 것 같아요.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국회 사무처의 부정적인 태도가 계속된다면 후속 절차 이행에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